전라북도가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을 한 차례 수정해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개편안에 대해 도의회가 연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지적했었는데요. 일부에선 도의회 이런 지적을 집행부와의 힘겨루기로 보낸 시선도 있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조직 개편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가 당초 개편안에 대해 지적하고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개편안이 각 부서 사이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 업무가 명확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기업 유치 지원실에 있는 교육 협력 추진단 이것은 그 업무가 거기에 맞지 않아서 자치 행정구 소관으로 가야지 맞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다시 개편을 좀 다시 조율을 해갖고 그런 상황에서 보류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도의회의 개편안 반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성공적 도정 추진을 위한 건설적 제안이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본청에서 또 다시 그 조직 개편을 다시 짰다고 이야기해서 잘 되어 있으면 그냥 통과하는 거고 안돼 있으면 거기 또 조율을 해야 될 사항이죠. 이제 민선 8기에서는 또 그게 또그 중점적으로 하실 사업이니까 그에 또 우리는 또 맞춰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도의회라고 봅니다. 전라북도도 곧바로 도의회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네, 도의회를 비롯해서 또 여러 도민들, 또 단체들, 또 우리 행정 내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수정안은 기존의 3실 9국 1본부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경제국은 교육소통협력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아래에 대외협력과와 소통기획과 교육협력추진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부서는 창업지원단과 금융사회적 경제과, 일자리 민생경제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기업유치추진단으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 당초 일자리 경제국 소관이던 청년정책과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했습니다. 조직 개편은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추진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